패스트 트랙, 즉 신속 처리 안건을 놓고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던 정치권이 후유증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, 한국당도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고발했습니다. 민주당은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.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. 여야 간 대치는 쉬는 날에도 계속됐습니다.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 장자연 씨가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의 생전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. 그래서 연락이 안 나 죽여버리는데. 검찰 진상조사단도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 대형 부동산 중개회사가 한 달에 천만 원도 벌 수 있다며 청년 취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. 하지만 직원들이 돈을 벌기는커녕 노동착취를 당했다며 그만두려 하자 오히려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거침없이 간다에서 취재했습니다. A형 간염 환자가 이번 달에만 1,3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3,5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지난해 감염자 2,400여 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인데 노인이나 영유아보다 30, 40대가 특히 취약했습니다. 공군이 후년까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-35A 40대를 도입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20대를 더 사들이기 위한 정부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